그리고 또 한 명의 시니어 데뷔전을 갖습니다. 한국의 김예림. 한국의 김예림 선수도 웜업을 하고 있습니다. 4대6 선수권 대회에서는 8위. 쇼트 최고 점수는 현재 69.45고요. 개인 종합 최고 점수도 196.34입니다. 네, 김예림 선수 오늘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 콤비네이션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블랙스완 OST에 맞춰서 연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예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영 선수도 오늘 완벽했는데요. 김예림 선수는 어떨까요? 한국의 김예림 선수. 나이는 16살, 코치는 신혜수, 이은미. 이규영 코치가 안무를 맡았습니다. 영화 블랙스완 OST. 네, 최근에 이규영 코치에서 신혜수 그리고 이은희 코치로 팀 이동이 있었고요.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 콤비네이션. 네,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도입했고요.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트리플 룩 역시 탄호로 수행을 했고요. 높은 가산점을 가져갑니다. 플라잉 카멜. 네, 음악에 맞춘 디테일한 손동작들. 배치 체인지까지 연결했습니다. 더블 악셀. 네. 랜딩 후에 이어지는 트위즐까지 매끄럽게 연결시키고요. 네, 독창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컨비네이션 스피입니다. 선수가 음악의 컨셉에 맞춰 다양한 동작을 보여주는 스텝 시퀀스고요. 음악에 몰입해 표현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루전에 이은 시스핀. 한국의 김예림 선수입니다. 네, 시스핀에서는 레벨 2를 획득을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앞서 블라인 카멜에서도 레벨 3까지 밖에 받지 못했던 김예림 선수. 현재까지 기술 점수는 33.76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네, 모든 점프는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성공을 잘 시켰고요. 다만 스핀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플라인 카멜 스핀에서는 엣지 체인지 동작을 수행하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레벨이 하나 내려갔고요. 약간의 감점도 있습니다. 네, 김예림 선수 레벨 스피니 아닌 체인지 스피니를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 아쉽게 레벨 2. 하지만 모든 점프 요소는 완벽했습니다. 네, 선수가 침착하게 다
모든 점프를 끝까지 잘 수행했고요. 제작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빠른 스피드로 도입을 했고요. 타노, 트리플 러츠, 에이엔, 트리플 토르 콤비네이션까지 이어지는 동작까지 좋았습니다. 네, 역시나 양손을 위로 올리면서 트리플 룹 점프를 타노 점프로 수행했고요. 높은 가산점을 가져갑니다. 몰리 점프에 이은 더블 악셀, 엔딩 플로우 좋았고요. 이어지는 트위즐. 긴장감 높은 블랙스완 OST 음악에 맞춰 정말 완벽한 컨셉의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다양한 팔 동작을 보여줬고요. 손끝 연기까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혜림 선수 표현력에 있어서 늘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그 표현력을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선수인데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지난 시즌에 비해 스케이팅 스킬 그리고 표현력, 몰입도까지 모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기술 점수는 33.76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려웠던 세 가지 점프 요소를 모두 잘 수행했습니다. 그랑프리 데뷔전입니다. 김혜림 선수의 점수는 61.23이 나왔습니다. 현재 경기를 펼친 9명의 선수 가운데 5위를 기록하고요. 현재 1위 유영 선수는 78.22로 1위를 유지합니다. 스핀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점수를 잃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